안녕하세요. 서승진 교수입니다. 우리가 중국 음식 자주 먹게 되는데요. 해외에 나가서도 중국 음식 드셔보셨어요? 우리 국내에서 먹는 거하고 조금 다르지요? 오늘 그 얘기 할 거예요. 제목 좀 봐주세요. 이 스프링 롤 주문 안 했는데, I didn't order this spring roll. 이렇게 그 여행객이 이 주문하는 담당 식당의 종업원한테 하는 이야기. 자, 스프링 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스프링 롤이라는 거 뭔지 잘 아시나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만두 같은 건데 기름에 튀겼어요. 여기 좀 봐주세요. 스프링 롤. 중국식 튀김 만두. 그런데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이 밑에 있는 건 딤섬. 네, 잘 아신다고요? 이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자, 이제 A와 B의 대화 시작합니다. A가 I didn't order this spring roll. 아, 제가 이거 스프링 롤 주문 안 했는데요. 음식이 잘못 나왔네요. 그랬더니 B가 Sorry about that. 아이고, 죄송합니다. Let me check.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니까 알아보겠다고 그래요. A little later, 조금 뒤에 다시 와서 하는 말. Here comes your dim sum. 여기 주문하신 딤섬 나왔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Here라는 곳이 나오면서 동사 그리고 주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your dim sum이 단수니까 comes s가 나왔어요. 강조하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손님이 주문하신 딤섬 나왔습니다. 아, 딤섬을 시켰는데 스프링 롤이 잘못 나왔네요. 그러면서 이 종업원이 Please accept my apology. Apology. 여기 보면은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사과. Accept는 받아들이다. 제 사과를 좀 받아주십시오. And take this small gift. 이 조그마한 선물도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사과 쪽으로 이렇게 뭔가를 좀 가져왔네요. 그랬더니 A가 와우. This is a special box. 오, 이거 특별 상자네요. Of fortune cookies. Thanks. Fortune cookie라고 해서 이 과자인데 안을 딱 부러뜨리면 속에 조그만 종이가 나와요. 여러 가지 좋은 문구가 있죠. 행운의 쿠키 특별 한 박스를 주시는군요. 와, 이렇게 음식 주문 잘못 나온 거에 대해서 상도 받게 되네요. 자,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복습. 네, 바로 이것이 fortune cookie. 여러 가지 많은 그 문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fortune cookie죠. 자, 이제 영어 우리말 짝짓기 한번 해보기. 이 spring roll 제가 주문하지 않았는데요. I 주어를 해야겠죠? Didn't order this spring roll. I didn't order this spring roll. 여기에서도 this의 s와 spring의 s가 같은 발음. 그래서 this spring 이렇게 연결되겠죠. 아, 이거 죄송합니다. Sorry about that. 알아보겠습니다. Let me check. 조금 후에 a little later. 여기 선생님의 딤섬 나왔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아, 맞아요. Here comes your dim sum. 여기 복수라면은 here comes의 s가 필요 없고 here come 하겠지만 여기 딤섬이 하나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Here comes your dim sum.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꿨어요. 앞에 here 강조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제 사과를 받아주시고 please accept my apology. 이 작은 선물도 받아주세요. 같은 우리말인데 하나는 accept 하나는 take this small gift. 그랬더니 와, 이건 포춘 쿠키 특별 상자네요. 감사해요. Wow, this is a special box of fortune cookies. Thanks.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핑크박스 외우기로 했죠? Let me check.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Let me check. 여기 나왔습니다. Here comes. 이거는 꼭 물건 말고도 아이고, 저기 저 여자 오네. Here comes the lady.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받아주십시오라는 말이
사과를 받을 때는 accept my apology. 선물을 받아달라, take this small gift. 같은 우리말 받아달라지만 이런 차이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풀이 도전 시작해 볼게요. 나가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해봐요. 이 스프링 롤 제가 주문하지 않았는데요. I didn't order this spring roll. 선생님의 딤섬 나왔습니다. Here comes your dim sum. 제 사과를 받아주시고 Please accept my apology. 선물도 드려요. And take this small gift. 네, 어떠셨습니까? 네, 중국 음식 시키셨을 때 일부러 또 틀린 거 나오게 하기는 않겠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어쨌든 fortune 쿠키도 내었고 spring roll도 알아봤고 딤섬도 우리 찾아봤어요. 네, 여러분의 즐거운 여행, 중국 음식도 즐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